화요일은 전국이 맑다가 차차 흐려집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중남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정보의 첫 번째 순서, 물때 정보입니다. 화요일은 음력 1월 12일로 소조기가 이제 막 지났습니다. 여전히 적은 조차와 약한 조류의 색이 예상되지만 화요일 이후로는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이어서 고조 시각입니다. 여수는 07시 24분, 완도는 08시 27분에 가장 높은 조위 예상되고요. 서해안 보령은 13시 32분, 인천은 15시 5분에 고조가 예측됩니다. 09시의 수온과 파고 정보입니다. 인천은 2도, 군산은 4도 보이고요. 부산은 12도, 제주는 16도 예상됩니다. 파고는 동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1m 안팎, 그 외 해역은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목포 면도 수도는 09시 19분에 조류의 세기가 가장 강합니다. 북북서 방향으로 2노트 예상합니다. 명량 수도는 이보다 1시간 전에 최강 유속이 나타납니다. 북서 방향으로 6.7노트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해상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